자, 한 들어 받쳐! 오! 아야야. 어. 이 정도가 어디야? 아, 덜강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아, 진짜 허리 꺼내신 거 아니에요? 자. 해봐. 10개. 자, 시작. 하나. 둘. 우와. 셋. 네. 저 지금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아, 진짜? 가벼워. 저 한번 타볼까요? 완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너 한번 타봐. 딱 세 개. 봐봐. 잠깐만. 아, 알았어. 일해놓고 헬스했는데 이게. 역시요. 트레이너. 갑발. 아. 통발, 작살, 뜰채, 때릴감까지 완전 무장을 마친 병만족.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 오늘은 반드시 뱀장어를 잡으리라. 뱀장어. 말 그대로 뱀처럼 긴 물고기. 우리가 흔히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놈이 바로 뱀장어인데요. 쉽게 먹을 수 있어 친근하지만 사실 뱀장어는 아직까지도 그 생애가 전부 밝혀지지 않아 온전한 양식이 불가능한 비밀스러운 동물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새끼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강에 도착하여 실뱀장어로 모습을 바꾸고 그곳에서 약 7년간 황뱀장어로 살아간 후 산란기가 되면 다시 은뱀장어로 변신해서 바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3, 4천km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헤엄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뱀장어들이 심해에 모여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신비하고 생명력 강한 뱀장어! 만만치 않은 강적입니다. 그치, 가서 입으면 되지, 가서 입으면. 입에 물고. 아이고! 대형. 후딱후딱. 오, 박수한. 박수한. 형! 형! 형, 물 좀 적시면서 들어가서 엄청 차가워. 너무 아니 아니야, 여기다 대각선으로 가야 돼. 지금 물살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되냐? 왜 이렇게 난 팬티복이 없지? 형 가세요. 형. 하얀 거 벌써 또 나요. 괜찮네. 아이. 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일단 뒤쳐 안 뒤쳐 솔직히 안 뒤쳐 안 뒤쳐 분신했니? 아니 커서 목마타라고 목마. 형이 좀 잡아줘. 갔다고 샌드플라이. 내가 앞에 간 거 같은데. 됐어. 형이 믿으면 되냐? 빨리 하라고. 가자. 가자. 아니 손 안 돼. 손 잡으면 더 불안해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 뭐가 하고 싶은 대로 손하고. 지금이 9시 반이거든? 네. 10시 반까지는 반드시 돌아와. 안전이 최선이야. 물 흐려질 때 장어 뭐 한번 쫙 몰고 맑을 때 찍을 수 있는 데 한번 찍어보게.